뉴스 A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0시 기준으로 2,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연휴 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규락 기자, 자 오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87명으로 국내에서 1,947명이 발생했고 해외에서 40명이 유입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요, 1,201명이 발생해서 전국 확진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경남에서 교회와 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100명 이상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75명이 발생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36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전국 이동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휴가철 이동에 대비해서 내일부터 서울로 오는 길목에 휴게소 네 곳에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무르기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방역체계 전반에 걸쳐서 보완할 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변증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